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서울에서 태어나신 우리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에서 태어나셨죠? 아니요, 구미입니다. 아, 구미예요? 예, 예, 예. 아, 그러세요? 예, 예. 구미의 자랑 한번 잠깐 30초 드리겠습니다. 구미의 자랑, 예, 전자공업 단지가 있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삼성전자 핸드폰 공장과 LG 디스플레이와 아. LG 전자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이고, 예, 이런 IT에 특화되어 있는 인재가 네. 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의 그 자치단체장 그분이 저기 그 전국 체전할 때 그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 이거 아, 크게 싣고 그분이시죠? 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도 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아, 유명합니다. 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네. 함께 ETF 흐름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먼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사죄의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어저께 탄소 배출권 가격 설명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아. 예, 밤새 댓글이 난리가 나서 제가 다시 한번 네, 사죄의 말씀 드리겠고요. 탄소 배출권 가격은 쓰레기봉투 가격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천연가스를 못 대고 석탄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가스가 올라가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고요. 근데 왜 떨어졌어요? 아유, 제가 그때 미처 뒷장을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논리가 꼬여가지고 네, 그리고 반대로 탄소 배출권이 하락할 때는 예, 가스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가스를 많이 떼게 되면 탄소가 덜 배출되니까 아,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어 태양광이 늘어났다 에. 아니면 태양광 풍력이 늘어났다 이래버리면 네. 또 탄소를 덜 배출하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떨어지고요. 예, 우리나라처럼 뭐 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낮은 나라는 탄소 배출권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유튜브에 그 제 영상에 댓글 다신 분 계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소라도 거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네. 제가 소정의 선물을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유, 제 방송을 이렇게 꼼꼼히 보시다니 예, 너무 감명받아가지고요. 예, 선물이라도 좀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혹시 뭐 댓글 다신 분들 계시면 이메일 주소 살짝만 적어주시면 제가 뭐 책이라도 몇 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창규 네. 본부장님 브로마이드 뭐 이런 거 보내주시는 거 아니죠? 아유, 아닙니다. 뭐 식사권 저랑 식사권 이런 거 싫어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준비를 네.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오늘 네. 네. 아유, 준비를 너무 못해가지고 죄송스러워가지고 내일이 드디어 글로벌 메타버스 ETF들 4종이 상장하는 날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직접 각 운용사들한테 다 전화를 걸어서 네. 야, 상품 제안서 좀 보내줘. 아. 야, PDF 좀 보내줘. 아. 막 그래가지고 준비를 꼼꼼하게 했으니까 확실히 한번 혼날 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저 3프로 TV가 이 정도 시청자분들의 네. 수준이 이 정도인지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요. 네, 네, 네. 네, 저희 삼성자산에서는 아무도 모르던데. 네. 저 정신 똑바로 차렸습니다. 네. 일단 시장 예. 그 실시간으로 댓글이 네. 딱 올라왔었어요. 예, 예, 예. 저도 마지막에 예, 제가 거꾸로 얘기하시는 바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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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아닌데. 예, 예, 제가 근데 댓글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예, 공부 많이 했는데 아, 또 막상 여기서 오게티죠, 예, 오게티. 약간 논리가 꼬여버리니까 풀기가 어렵더라고. 근데 생방송 또 하다 보면 그런 실수도 있을 수밖에 없. 예, 박세입 전무님도 뭐 실수하실 수 있잖아요. 엄청 많죠. 네. 아, 그러면 혹시 뭐 박세입 전무님 실수한 것들을 또 모아가지고 하는 방송 채널도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우리 박세익 전문이 실수 없는 분인데 그냥 분위기상 한번 해드린 겁니다. 아, 그런가요? 실수해놓고 그렇게 자꾸 말씀이 많으십니까? 실은 제 실수를 덮기 위해서 남한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예, 시장 얘기 좀 빠르게 드리고요. 네네네. 오늘은 말씀드릴 게 좀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시장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시장 얘기 드릴 때 제가 제일 많이 드리는 게 최근 들어서는 장중에 나스닥 미니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꼬박꼬박 체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에 있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의 오늘 하루 움직임이고요. 네. 아래에 있는 게 나스닥 선물 장중에도 돌아가는 전자거래 거래량인데요. 시간대를 보시면 8시고 9시이기 때문에 약간 나스닥 선물을 이제 1시간 정도 레깅을 해야 돼요. 근데 요 정도가 9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의 우리 시장이랑 똑같이 움직여요. 아, 네, 거의. 그러니까 아, 진짜 그러네요. 그래요. 예,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결국은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불안감을 찾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많이 올랐던 미국 기술주 뭐 이런 쪽에서 좀 조종의 빌미 또는 조종의 단서 아니면 시장 방향성의 단서를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저 나스닥 선물 저걸 보면서 계속 실시간으로
이걸 살까 팔까를 계속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장이 또 9시 넘어서 개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시 정도에 개장하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또 여기 보시면 또 10시 전후에서 또 한번 크게 튀었거든요. 야, 요즘 최근 들어서 또 가장 조정을 많이 받은 국가가 홍콩이기 때문에 네. 항생 지수라든지 항생 H, 항생 테크 같은 지수가 조정받았기 때문에 야, 오늘 홍콩은 어떻냐? 한번 지켜보자. 홍콩이 뜨네. 막 그러면 같이 따라 붙고 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네. 지금은 한국 자체의 펀더멘탈이 문제야. 한국이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많이 올랐던 미국장이 조정을 받을까? 그리고 뭐 그 사회복지 법안도 부결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아 미국장이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이런 나스닥 선물의 움직임에 우리 시장이 투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제가 좀 프로그램 매매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예,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프로그램 매매 전에 박세희 전문님 뭐 잠깐 하실 말씀 있는 거 같아요. 예. 그 프로그램 매매랑 연동이 되는 건데 네. 그 파생을 하는 사람들은 나스닥 선물을 네. 그걸 정말 실시간으로 옆에 놔놓고 매매를 해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 모니터를. 나스닥 선물이 튀잖아요. 네. 그러면 파생하는 바로. 사람이 먼저 매수를 잡게 돼요. 네. 매수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베이시스가 벌어지죠. 높아지죠. 네, 좋아지죠. 네. 그러면 이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아지면 바로 이제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오죠. 그걸 보고 있다가 베이시스가 벌어지네 하면 바로 또 현물 매수, 선물 네. 매도 차익 거래가 딱 들어오면서 네네네네. 그렇게 프로그램이 매수가 유입되면서 또 현물 전체가 이제 들썩들썩 올라오고 네. 또 거기서 네. 또 한 단계 나아가시는 분들은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먼저 사요. 프로그램 매수를 할 때 삼성전자가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30%니까 네. 삼성전자를 먼저 쏘고 삼성전자 30% 체결되면 나머지 70%는 또 선물을 먼저 쏘고 나머지 현물을 체결시킨다든지 그런 식의 레깅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스닥 선물하고 우리나라 국내 코스피랑 네. 거의 저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네네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니까 네. 뭐 나스닥 선물과의 연관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화면 잠깐 보시면 네. 이제 연말인데 연말이면 슬슬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로그램 매매 화면입니다. 차익 비차익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차익 거래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선물과 현물이 항상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아비트라지. 그리고 비차익 거래는 선물과 현물이 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현물만 바스켓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바스켓이라는 것은 다량 종목 주문을 바스켓 매매라고 부르는데 코스피는 15개 종목, 코스닥은 10개 종목 이상을 한꺼번에 사게 되면 항상 주문을 수행하는 쪽에서는 바스켓 주문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고 찍게 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보시면 오늘 차익 거래 404억, 비차익 거래 588억, 한 1000억 정도 합쳐서 1000억 살짝 모자르게 들어왔는데요. 바켓으로 담는다는 거죠, 그게? 네, 바켓으로. 바켓으로. 네, 바켓스. 네, 바켓스. 아, 제가 구미 사람이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뭘 보셔야 되냐? 첫 번째는 비차익 거래에서 어제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매물이 출이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바켓으로 물을 시장에 끼얹었다. 이 엄동설 안에 네, 대규모로 끼얹었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펀드 플로우가 깨졌든지 아니면 뭐 대규모 환매가 발생했든지 뭐 이런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물론 뭐 어제 그제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털어내는 매물도 좀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렇게 비차익 거래에서 연속적으로 오늘은 뭐 어제 빼놓고는 거의 4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소위 말하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배당량 물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연말 장세를 좀 확실히 예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더 눈여겨 보신다면 요 차익 거래 쪽에서 요게 이제 계속 순매수가 빨간색으로 찍혀야지만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물량들이 찍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아마 연말 수급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대규모로 비차익에서 순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일시적인 손절매 아마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손절매 그 라인이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5% 10% 그래서 그 라인을 터치했기 때문에 어저께 장이 좀 빠르게 하락하면서 그 라인을 터치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규모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차익 거래 쪽에서 빨간색이 계속 찍히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뭐 시장을 보면서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이제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요. 뭐 간혹 가다가 야, 너 왜 ETF 얘기만 하냐 이렇게 좋은 시간에. 근데 저는 ETF 얘기만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ETF, ETF와 관련된 종목 그리고 ETF와 관련된 수급 네. 그리고 특히 뭐 패시브 수급 얘기를 드리려고 이 방송에 나온 거니까 혹여나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많이 산 ETF가 뭔지 오늘도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 잠깐 보실게요. 예, 개인들이 많이 산 건 역시 어저께 제가 잠깐 코멘트 드렸던 차이나 전기차를 좀 많이 샀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니까 여전히 인버스에 대한 믿음이 좀 있어요. 네. 한 번만 버티면 먹는다. 미국장이 한 번만 떨어져주면 먹는다라는 네. 또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좀 인버스 쪽에 좀 배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보험사가 네, 보험사가 또 코덱스 삼성그룹을 좀 많이 샀거든요. 보험사가. 그래서 아, 왜 코덱스 삼성그룹을 좀 많이 샀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성 종목 잠깐 보시면 역시 삼성전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그룹 ETF고요. 25%. 그리고 삼성그룹 관련된 회사들만 있는 맞습니다. 그런 예. ETF가 또 있어요. 예, 예, 예. 현대그룹도 있고요. LG그룹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최근에 또 분위기 좋아졌으니까 아, 삼성전자도 사면서 삼성 SDI 그러면 또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삼성 SDI 뭐 소위 말하는 뭐 2차 전지까지 양빵으로 뭐 이런 표현 써서 뭐 죄송하긴 하는데 듀얼 모멘텀 네, 이런 걸 노려서 네. 좀 보험사에서 좀 삼성그룹 ETF를 좀 산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덱스 삼성그룹 ETF가 나온 김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10억이요? 어, 네. 많죠. 그런 분들이 예. 꽤, 개인이 예 개인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대주주 과세 요건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약간 피해가는 방법으로. 네. 삼성전자 주식을 8억 정도 사고 코덱스 삼성그룹 ETF를 한 5억이나 10억 사면 그 안에 방금 삼성전자 비중이 한 25%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한 10억 이상 더 사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씁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저는 미처 그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코덱스 삼성그룹 ETF를 이용해도 되죠? 삼성그룹 ETF 혹시 호텔신라 들어갑니까? 예, 호텔신라 들어갑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요. 네. 내일 무려 6개 ETF가 상장합니다. 6개. 예,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533개가 상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6개니까 이제 539개가 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은 참 ETF의 강국이다. 그리고 ETF의 수급에 의해서 현물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규 상장되는 ETF들을 계속 읊어드리는 거고요. KB스타 그리고 타이거 코덱스, 내비게이터 이 네 개 회사에서 글로벌 메타버스란 이름으로 ETF가 나오고요. 간단하게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에서 나온 보도자료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무어게이트. 무어게이트는 모닝스타. 네. 모닝스타라는 펀드 정보 글로벌 펀드 정보 해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그 회사의 지수 사업부 이름이 무어게이트입니다. 그래요? 근데 무어게이트를 아셔야 될 게 아니라요. KB스타 거는 파운트라는 회사를 아셔야 됩니다. 파운트? 네, 들어보셨죠? 알고 있죠? 예. 파운트 한번 저희 출연도 하셨습니다. 그 파운트가 맞습니다. 그 알고리즘 매매하는 데인가? 맞습니다. 그 예. 파운트 맞습니다. 걔들이 알고리즘 매매뿐만 아니라 예? 종목 서칭 이런 것들도 가능해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미국에 파운트가 만든 메타버스 ETF가 미국에 직상장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지수를 그대로 쓰고 있는 ETF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파운트 AI 뭐 ETF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KB스타 것만 유일하게 패시브 형태로. 근데 제가 뜯어봤더니 완전히 패시브가 아니에요. 파운트가 준 지수를 70% 복제하고 네, 파운트가 쓰고 있는 네. 나머지 30%는 KB스타랑 파운트랑 지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결정해요? 예, 그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 패시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품이 나온 걸 보고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박정무님이랑 저랑 뭐 멋진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네. 뭐 채블리 뭐 지수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수를 만들고 네. 그 지수를 이용해서 ETF도 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든다면 이름을 네. 정프로로 하겠습니다. 아, 정프로로 할까요? 네. 인버스인가요? 마케팅 괜찮으시겠어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좀 찾아봤더니 종목이 네 개 회사가 큰 종목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애플, 네. 퀄컴. 예, 네. 퀄컴, 엔비디아, AMD, 뭐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또 특징적인 게 카카오 게임즈. 예, 네. 그리고 뭐 오리엔트랜드라고 해서 도쿄에 있는 뭐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니까 백화점. 네. 네. 예, 이런 종목들. 그리고 넥슨, 그리고 코웨이, 그리고 캡콤. 이런 약간 일본에 코나미, 일본에 있는 이런 게임 회사들이 좀 많이 편입됐어요. 물론 이대로 뭐 PDF가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 얘는 약간 느낌이 좀 틀려요. 약간 일본에 있는 게임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편입해서 좀 약간 다르다라는 네. 느낌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 게 타이거인데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라는 거고요. INDXX라는 인덱시스라고 불리우는 글로벌 인덱스 프로바이더한테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만든 지수라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겠지만 KB 거를 제외한 나머지 ETF들은 다 액티브 ETF예요. 그래서 지수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 지수는 이런 구성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해도 매니저가 안 따라가도 돼요. 아. 네, 안 따라가도 돼요. 네, 나중에 상관계수라는 걸 계산해가지고 7알만 상관계수가 그 지수랑 부합하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내일 아침에 그냥 아침에 HTS 키시면 제가 말씀드린 ETF들 이름 치시고 PDF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한번 뜯어보세요. 네, 그거는 저 HTS 화면에서 언제든지 볼 수 네, 있는 언제든지 거죠? 보실 수 있습니다. MTS에서도 봅니까? MTS에서도 볼 수 있는데 MTS 좀 작으니까 네. 보시기 힘들 테니까 컴퓨터에서 보시길 말씀드리겠고요. 네. 타이거 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유니티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유니티. 예, 네. 엔비디아 들어보셨죠? 네. 로블록스 이런 놈들의 비중이 너무 높아요. 어떻게 보면 얘들은 정말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거 거는 메타버스 로블록스, 메타버스 유니티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극대화시켜서 네. 메타버스 테마가 확 올라가게 되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네. 메타버스 테마가 확 소멸되면 주가도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겠네요. 그런 포트폴리오고요. 반대로 코덱스는 뭐 제가 몸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코덱스는 반대예요.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비중을 낮춰놨어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네. 이렇게 누가 봐도 아는 종목들의 비중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놓고 그런 종목들 비중은 좀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러스 약간 균형된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나는 메타버스가 확 뜨면 확 따라가고 확 꺼지면 뭐 주가 빠지는 거 용납하지 않겠어. 난 네. 메타버스를 추종하되 주가 변동성은 좀 줄이겠어. 뭐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 메타, 구글, 넷플릭스, AMD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 네. 세일즈포스, 엔비디아, 로블록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로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일부러 종이 막 보여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조심하세요. 준비 이렇게 많이 해 왔다 이것도. 예, 예, 예. 오늘은 안 틀린다. 예, 저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한 3박 4일 해도 되는데. 예, 오늘 네. 제한된 시간 내에 하려니까 마지막으로 네. 그 한투 같은 경우에는 그 내비게이터라는 그 액티브 ETF 그렇죠, 고유의 브랜드. 브랜드를 네. 쓰고 있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가장 큰 차이점은 텐센트 텐센트 중국 기업들이 텐센트가 들어가 있고요. 네.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버라이전이라든지 네. AT&T라든지 통신사들이. 그래서 제가 통신사에 대한 그 각 그 운영사들의 뷰를 한번 봤어요. 어떤 사람은 야 메타버스는 무조건 통신이 빨라야 돼. 5G가 최고야. 5G 가야죠. 네, 5G가 최고야. 6G가 네.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6G 있고. 6G까지는 가지 마시고. 아 아닌가요? 네, 5G로 가.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통신주가 무슨 메타버스야. 통신주는 그냥 고배당주야. 네. 야 요즘 통신주 사는 사람도 있어? 네. 뭐 이런 또 정반대 시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글로벌 메타버스 ETF를 보는 가장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네. 첫째.
메타버스를 너무 광적으로 추정하냐 안 추정하냐 그리고 메타버스를 좀 약간 줄이고 좀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가냐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제가 보기에는 내일 4개 ETF가 상장하게 되면 뭐 재밌게 보셔야 될 거고요. 제가 그 내일 그 상장하게 되면 뭐 내일이다든지 아니면 내일 모레 좀 한가한 시간에 네. 제가 PDF들을 다 뜯어드리면서 뭐 요 회사와 요 회사의 차이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아 그런가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네, 미국 주식은 환전을 하고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좀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를 사면 세금 이슈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 내는 얼마죠? 그 미국 주식을 직접 하게 되면 22%고요. 네, 22%. 한국에서는 그냥 15.4%. 네. 네네. 그 제가 한국 ETF를 사면 혹시 그 ETF 이제 만든 회사에서 미국과 거래하면서 낸 세금들 다 포함해서 제 가격에 저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운용 쪽에 한 번 더 알아볼 건데요. 저희는 오늘 또 수치 또. 조심해야죠. 제가 함부로 또 질렀다가는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법인 비용으로 일단 차감되고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 비용보다 훨씬 좀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큰 종목들은 다 아세요. 큰 종목들은 다 아는데 보통 40개에서 50개, 많게는 10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매니저들이 얼마나 밤새워 가면서 그 분야만 공부하니까 그 분야만 공부해 가면서 심지어 야, 이 종목은 뭐야? 그랬더니 아, 이 종목이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실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주는 업체예요. 이거 최근에 상장했는데 와 주가 너무 좋아요. 실적 너무 좋아질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이 글로벌 메타버스 ETF에는 무궁무진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는 기술주 그러니까 제가 이 ETF를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 ETF를 참고 삼아 한번 공부를 해보십사. 회사들도 공부할 수 있고. 네, 공부해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도 공부가 좀 덜 끝나가지고요. 내일 또 공부 끝나면은 또 이제 PDF 까면서 이제 이 회사는 뭘 들고 있고 이 회사는 뭘 로블록스를 얼마나 들고 있고 그걸 또 아이고.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종이 갖고 그러진 마세요. 이거 확 뿌리고 나가야 되잖아요. 자 오늘도 저희 위해서 너무 공부 많이 해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